뭐 힙합 비트에다가 막 랩을 하면서 왜 이걸 이때까지 안 했지? 그런데? 아 진짜 이거 좀 보셔야 되는데? 코로나에서 이 코로나는 맥주. 안녕하세요, 이노션 카피라이터 최원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앉게 된 건요, 제가 최근에 칸 라이언즈 갔다 오게 돼가지고 간단하게 후기도 말씀드릴 겸 수상작들도 소개드릴 겸 제가 재밌다고 생각한 거 16개를 뽑아서 이상형 월드컵을 해볼 건데요, 16강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막상 사람들 앞에서 하려니까 좀 쑥스럽네요. 첫 번째는 릴 슈가, 마스터 포 디스가이즈랑 레스톡 월 비트코인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저는 일단 레스토크 비트 고인을 올릴 겁니다. 릴슈가, 릴이 그냥 릴을 줄임말 해가지고 약간 흑인, 힙합, 슬랭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애기들한테 뭐가 설탕인지 가르쳐 주려고 그랬거든요. 설탕을 이제는 더 이상 설탕이라고 표기를 안 하잖아요. 뭐 덱스트로즈, 뭐 말토즈, 뭐 어쩌고저쩌고 알 수 없는 말로 막 써 있는데, 그게 결국 다 당이고 설탕이란 말이죠. 당뇨, 비만, 당 문제를 우리 세대에서 끊고 아이들은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 Master for Disguise라고 써있듯이 변장의 달인 뭐 이런 뜻인데, 다양한 이름들로 변장을 해서 내 정체를 알 수 없게 너희들에게 다가갈 거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힙합 비트에다가 막 랩을 하면서 일단 이 노래가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지속적인 어떤 교육 캠페인이 쫙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고 자연스럽게 익힐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걸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한 캠페인이죠. 비슷한 캠페인으로 아이들한테 야채를 먹이려면 어떻게 할까, 야채나 채소들을 악당으로 묘사를 해요.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선 우리가 먹어야 한다. 먹어서 물리치자라는 권장 캠페인을 했었고, 실제로 채소 소비율이 제법 늘었던 재밌던 캠페인이 있었는데, 그것도 생각이 나면서 이것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두 번째는 애플의 Escape from Office랑 레바논에서 진행한 캠페인이죠. The Elections Edition 이건데, Elections Edition을 가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Elections Edition을 못 올리는 이유가 있네요. 애플의 Escape from the Office를 올리겠습니다. 레바논에서 진행했던 캠페인이고요. 레바논이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한 나라인가 봐요. 선거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보자 막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선거를 부패 정치인들이 딜레이를 시킨 거예요. 투표용지를 만들 종이와 잉크가 부족해서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단 말이죠. 신문사가 왜 미루냐,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라, 그날의 신문을 인쇄를 안 했어요. 그 종이와 잉크를 그대로 투표하라고 정부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프린트하지 않음으로써 프린트 그랑프리를 받았거든요. 아, 이런 대범함은 어디서 나올까, 굉장하다, 이런 게 가능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막 하면서 다른 선배들하고 이걸 얘기하다가, 레바논 사람 말로는 스캠, 사기였답니다. 보여주기식 캠페인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종이와 잉크가 없어서 한다, 이거는 부패 정치인이 정말 저질스러운 농담 한번 한 거고, 실제로는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딜레이를 시켰던 거라, 이 캠페인과는 굉장히 무관하게 그냥 선거가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깐느 심사위원들도 속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건 올릴 수가 없네요. 다음 거 I'll always be me는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정말 정말 재밌고 마음 따뜻한 캠페인이어서 일단 이거부터 올릴게요. Yeah. 일단 이 캠페인은 재밌는 캠페인입니다. 왜 이걸 이때까지 안 했지? 대형 박물관에 가면 다양한 시대의 인류 문화유산들이 모여있잖아요. 그리고 적지 않은 수가 약탈한 유물들이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는 그 약탈의 역사가 안 써있잖아요. 영국이 감추고 싶어하는 그 역사를 필터 없이 보여주겠다. 인스타그램 AR을 통해서 유물을 갖다 대면 이 유물에 관련된 역사와 실제로 약탈당한 그 나라의 어떤 역사 같은 게 소개가 되는데, 그 나라의 사람의 목소리로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미라다, 어느 피라미드에서 도굴되었으며 이러이러한 경로로 대형 박물관까지 오게 되었다, 이집트 고고학자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역사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다 준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캠페인을 진행한 게 다른 회사도 아닌 벤츠, 일본 광고회사죠. 약간 묘하더라고요. 좀 배가 아파서 이건 못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구글의 리얼톤이랑 이더스위드인데, 이더스위드를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리얼톤을 말씀드릴게요. We improved our auto white balance tuning to better reflect the beauty of your, and we improved our auto exposure.
리얼토는 간단해요. 픽셀 6폰 카메라, 구글 포토가 결합을 해가지고 당신의 진짜 피부, 당신의 진짜 색을 찾아드립니다 했던 건데,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찍었을 때 유색인종들, 특히나 흑인들은 너무 까맣게 나온다. 어두운 배경으로 같이 날아가거나 눈동자라든지 이라든지 하얀 부분과 대비가 너무 심하게 나서 제대로 잡아주자.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그걸 왜 못 잡아? 지금까지의 촬영 노하우는 백인 배우를 찍는 데 맞춰져 있다. 이거 그대로 흑인 배우를 찍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색감이 안 나온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우리의 피부색을 찍는 노하우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게 굉장히 미장센으로서 정점을 찍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4년 전에 아카데미 수상한 거였나요? 문라이트? 달빛 아래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파란색이야. 우리는 피부색이 전혀 상관없어. 밤에 뛰노는 아이들은 다 아이들이지. 똑같지. 굉장히 의미있고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더 스위드가 더 재밌었기 때문에 요번 거는 백업 유크레인이랑 호프 리프. 그런데 호프 리프로 갑니다. Simply press record and move around the subject to capture a full 3D model. 백업 유크레인이 무슨 캠페인이냐면, 올해 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전쟁이 발생을 했잖아요. 전쟁은 모든 걸 파괴하죠. 대표적으로 파괴되는 것 중에 하나는 도시 이곳저곳에 있는 역사적 유물들, 유적들일 거예요. 폭격에서 피할 수가 없으니까. 나라의 아이덴티티를 지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역사를 지우는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 역사를 지키자 라는 취지에서 나온 캠페인이고, 역사, 유물, 우리의 정신이든 이 나라의 정체성이든 이것들을 클라우드에 디지털 아카이빙을 시키자. 예를 들면 이렇게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원하는 유적을 이렇게 360도로 위아래로 이렇게 스캔을 하면 이 스캔된 데이터가 그대로 아카이빙이 됩니다. 당신이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이라면 이거 해주세요 라고 캠페인을 진행한 거고, 이 폴리캠이라는 회사랑 블루쉴드라는 덴마크 단체랑 유니세프 셋이서 합작을 해가지고 진행했던 캠페인입니다. 말은 많아요. 오히려 전쟁 이슈를 빌미로 폴리캠이라는 서비스를 홍보한 거 아니냐, 전쟁을 이용해 먹었다, 뭐 이런 논란도 많은데, 시의성에 부합하는 아이디어와 결국 추진하는 그 실행력까지, 이거는 굉장히 높이 살 만한 캠페인이지 않나. 아디다스 리퀴드 빌보드랑 슈퍼휴먼인데 둘 다 어떻게 보면 스포츠 관련이네요. 이거는 진짜 너무 결이 다르고 선택하기 어려운데, 일단 아디다스 갈게요. 슈퍼휴먼도 굉장히 재밌는 필름이거든요. 도쿄 패럴림픽을 앞두고 채널4에서 만든 패럴림픽 광고예요. 진짜 이건 좀 보셔야 되는데.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 운동선수, 그러면 뭔가 장애를 딛고 역경을 극복한 영웅? 철인?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런 편견을 초장부터 탁 치고 가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늘 운동하고 노력하고 이런 길을 걷고 있어 를 굉장히 담백하고 경쾌하게, 너희가 우리를 뭘 바라보든 글쎄 뭐가 됐든 일단 우리는 인간이야, 슈퍼 휴먼으로 되어 있지만 마지막에 공을 던져가지고 슈퍼 글자는 깨버려요. 우리 휴먼이야. 오히려 운동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달에 대한 압박, 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약간 어느 정도 내 일상을 포기해야 되는 점, 이런 것들이 똑같이 운동선수로서 겪는 어떤 고민이나 역경들이 똑같이 나오고, 오히려 일상으로 탁 왔을 때 휠체어를 끌고 가다가 펍에 턱 걸려가지고 못 들어가는 차별은 일상에 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그럼에도 아무도 이들을 동정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이들의 시선으로 만든 광고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 다른 광고에 비해서 굉장히 파워풀한 필름이어서 마음에 들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일단은 아디다스로 Save Life 대 The Killer Pack. Save Life를 선택한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A pack when disposed kills mosquito larva outside the house. 더 킬러 팩은 인도에서 진행된 캠페인이고, 뎅기, 말라리아, 약간 모기로 전염되는 질병, 그걸 쫓기 위해서 모기향을 피우는데, 집에서 피우고 나서 이 껍데기 있죠, 안에 당구벌레를 죽일 수 있는 성분을 넣었어요.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 쓰레기통에서 자라고 있는 모기 유충들 죽일 수 있는 말 그대로 킬러 패키지. 그리고 이걸로 효과를 제법 봤다고 영상에 나와 있더라고요. 비슷한 예로 코로나에서, 이 코로나는 저 코로나인데, 그러니까 맥주. 그러니까 맥주 회사에서 진행했던 것 중에 해변가에서 불 피워놓고, 모닥불 피워놓고 밤에 맥주 마실 때 벌레들이 많다 보니까 이 벌레를 쫓기 위해서 종이 패키지 안에 모기향 성분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맥주를 마시면서 패키지를 뜯어서 모닥불에 넣어서 불을 피우기만 하면 벌레가 쫓아지는
이런 캠페인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맥주를 마시기 위한 도움을 주는 거였다면 이거는 진짜로 댕기, 말라리아, 인도가 고통받고 있는 질병들을 없애고 사람들의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선의의 캠페인이었다고 할 수 있죠. 16강의 마지막입니다. One House to Save Man이랑 피나텍스 이건데 이거 재밌는데 하지만 피나텍스 승. We need our homes to be as resilient as us. One House to Save Man이를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게 호주는 최근에 산불이 크게 있었죠. 폭풍이 옵니다. 홍수도 났었어요. 다시 집을 지으면 산불로 타고 다시 집을 지으면 홍수로 쓸려가고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집을 짓자. 근데 그거를 해냈습니다. 누가? 보험회사가. 보험회사가 집을 지은 거는 굉장히 또 특이하잖아요. 실험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더라고요. 불똥이 막 튀는 것도 유리나 외벽에 소재가 다 방염으로 돼 있어서 막을 수 있고 밑에는 약간 공간을 넣어서 홍수가 나더라도 집이 침수되는 건 없게끔 폭풍이 들이쳐도 지붕이 안전하게 돼 있어서 다 견딜 수 있게끔 집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정부와 호주에 있는 모든 건설회사들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했대요. 이런 집을 우리가 고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어때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정부에서도 오케이 집을 잃고 기후난민이 된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의 희망이 되었던 그런 캠페인입니다. 우리 다운로드 많이 해서 목적은 딱 하나, 오로지 어그로를 끌기로 합니다. 고양이 사료 회사가 바다를 지키는 캠페인을 하게 된 겁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 사랑고기 먹자. 아, 어딜 가도 광고인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